마포구 관내의 의미 있는 공간을 발굴해 일상 속 열린 공간을 통해 주민 가까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아트인 스토페이스를 개최합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마포문화재단과 공동주관으로 2016 아트인 스토페이스를 개최합니다. 아트인 스토페이스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공연 및 강연의 합성으로 마포구 지역 명소에서 공간의 특성에 맞는 공연 및 전시, 강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형 문화예술 도시 마포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올해 아트인 스토페이스에 선정된 마포구 지역 명소는 총 3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상암동이 지어진 일본군 장교용 관사를 역사전시관으로 복원해 뼈아픈 우리 근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상암동 일본군 관사, 3.1운동 발생지인 도화 소공원, 경의선 예쁘지를 공원화한 경의선 체계거리 공원입니다. 올해 첫 아트인 스토페이스는 오는 6월 29일 저녁 7시 30분에 상암동 일본군 관사에서 일제강점과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시작됩니다. 행사 관람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 및 관람 신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